자, 제 둘째 시간은 163쪽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했던 중개계약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기본 틀을 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했던 거,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약속했는데, 개공이 중개활동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거래 성사되면 보수를 받기로 하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공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고 그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성사시켜준 개공만 보수받을 수 있는 거다.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부동산 얼마에 팔아준다면 보수 주겠다라는 약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런 요청이 있어도 개공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의무가 없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만들어서 이를 사용할 것을 개공에게 권장할 수는 있지만 사용할 의무는 없다.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다. 그렇지만 사용할 의무는 없다. 근데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개공 한 명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뢰인과 개공은 언제까지만 한 명에게 개공을 맡기는지 유효기간을 약정한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기간 동안만 그 개공은 혼자 중개하는 거다. 근데 약정이 없었으면 3개월 동안만 혼자 중개하는 거다. 그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과 개공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중에서 개공의 의무가 있다. 개공은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전속 중개계약 구두로 체결한 것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전속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고 이 표준 서식에다가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주고 한 부는 3년 보존, 3년 보존이라고 꼭 외워둔다.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했다. 그리고 나서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다만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면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는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이때 공개하는 매체는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공개할 때는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물건의 상태, 입지와 환경 조건,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받는 내용, 거래 예정 금액과 공시가를 공개하는 거다. 이때 권리관계를 공개할 때 소유권, 전세권 등을 공개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다. 전세권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런 걸 공개하는 것이지 소유자, 전세권자의 주소, 성명 등 연락처,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 공시가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임대에 대한 전속 중개계약의 경우는 공시가만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하고 나서는 지체 없이 공개했다라고 의뢰인에게 문서로 알려준다. 또한 2주마다 한 번씩은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사항도 문서로 통지해주고 확인 설명도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근데 전속 중개계약이 매도에 대한 전속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그 의무가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다. 세 가지는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해서 주고 3년 보존 첫 번째 의무, 두 번째는 정보 공개 의무, 세 번째는 2주마다 한 번씩 업무 처리 사항을 의뢰인에게 알려줄 의무. 요세 가지다. 근데 매수 임차와 같은 전속 의뢰를 받았을 때도 의무는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3년 보조라는 게첫 번째 의무. 그렇지만 매수에 대한 전속 중개 의뢰 받았을 때는 정보 공개할래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보 공개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2주마다 한 번씩 업무 처리 사항을 매수 전속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의무. 세 번째는 매수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물건 설명할 의무. 요세 가지다. 전속 의뢰인도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첫 번째는 전속 중개계약 위반하면 우이약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전속 중개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은 의뢰인이 다른 개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거나 또는 의뢰인이 개공이 소개해준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이때는 우이약금을 줘야 되는데 우이약금은 중개보수만큼의 우이약금을 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무. 두 번째는 비용 지불 의무가 있는데 비용 지불 의무는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다. 이때는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물건 조사하고 광고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줘야 된다. 세 번째는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거를 공부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163쪽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조문이 24조에 나와 있는데요. 1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는 매매 거래도 있고 교환 거래, 뭐 지상권 거래, 전세권 거래 등 여러 가지 거래가 있는데 이 부동산에 거래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컴퓨터망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어디에 있는 몇 평짜리 부동산입니다. 이런 부동산을 어떤 계곡이 갖고 있으니 이런 부동산에 대한 매수 의뢰를 받은 계곡은 이런 매물을 갖고 있는 이 계곡과 같이 공동 중개합시다라고 매물 정보 등이 광고되어 있는 컴퓨터망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아무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은 자, 즉 지정받은 자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서 돈 벌어도 좋다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를 우리는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이 컴퓨터망을 설치해서 돈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이랑 컴퓨터망을 설치해서 돈 벌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협회가 지금 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이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은 오로지 개공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매물 정보를 광고할 수 있는 사람도 개공이요. 광고되어 있는 매물 정보를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사람도 오로지 개공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 중개업소는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정보망이 전부 다 띄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공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주변에 보면 직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광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직거래 장터예요. 이건 매도인 물건 내놓고 또 매수인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내놓은 사람과 물건을 검색한 사람 지들끼리 연락하다가 손해보면 지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도 지들이 사기당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를 입어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기로다가 물건을 거짓 물건을 내놓았고 이 거짓 물건을 보고서 연락해서 계약을 사기를 당했어도 이 사기당한 매수인은 누구한테 한 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직거래 장터라고 하는 직방이라든가 뭐 직방 무슨 유서 다방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거래 당사자들끼리 지들끼리 물건 내놓고 서로 연락해서 사기당하면 지들끼리 사기당하고 죽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해준 이 사람만이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오로지 개공만 물건을 공개할 수 있고 공개되어 있는 이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오로지 검색할 수 있는 사람도 개공들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를 하다가 두 정보를 공개한 개공과 공개한 개공과 정보를 검색한 개공이 같이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매매 거래가 성사되도록 같이 중개하는 거예요. 만일 사고가 터지면 이 개공들이 같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개공 등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게 이게 바로 정보망이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보고서 조문은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교재 16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개념부터 볼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 말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물건을 공개하는 개공과 검색하는 개공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서로 공동 중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망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한다. 그래서 거래 정보 사업자가 설치한 정보망에는 개공들만 정보를 공개하고 개공들만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큰 2번 보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했어요. 그럼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지정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지정을 해주고 누가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하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입니다.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에 대해서는 제가 큰 틀을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절차적인 지정받는 전체 과정을 제가 큰 틀을 잡아드릴게요. 일단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컴퓨터망을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가 정보망 설치해서 돈 벌어도 돼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정신청인이 있다 이거예요. 지정신청하는 사람. 지정신청인이 지정
요건, 지정 요건을 지정 기준이라고 돼요. 지정 기준을 갖춰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저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해서 돈 벌 사업자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그럼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해줘요. 지정해 주는 것을 지정 처분이라고 하고 지정 처분 받으면 이 지정 신청이 내신 분이 거래 정보 사업자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정보사업자가 됐으니까 정보망이라는 컴퓨터망을 설치 운영해서 돈 벌어도 된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정보망 설치해서 돈 벌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돼요. 운영규정이라는 것은 약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망을 이용하려는 공개하거나 검색을 하려는 개공은 가입비 얼마 내야 됩니다. 이런 운영 규정을 약관이라고 하는데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정보망을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운영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 시작은 지정 받았으면 최소한도 1년 이내에는 정보망 운영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틀에 맞춰서 좀 한 살을 좀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정 신청인은 사람이니까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어요. 근데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다만 이 지정 신청하는 사람은 부가통신 사업 신고한 자만 가능합니다. 부가통신 사업 신고를 한 그러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부가통신이니까 여러분은 부가세 내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부가라는 것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수익을 냈을 때 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걸 우리는 부가치세라고 표현하듯이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것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돈을 버는 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인터넷 사업자를 우리는 부가통신 사업 신고한 자라고 하고 이 부가통신 사업 신고한 자라면 자연인이건 자연인을 우리는 개인이라고도 하죠. 개인이건 또는 법인이건 상관없다 이거죠. 근데 법인 중에서 법인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가 법인이에요. 우리나라 법인은 한 500만 개 법인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아마 민법에서 첫째 시간에 민법 선생님이 자연인과 법인 나누는데 우리나라 자연인 숫자는 약 한 5,200만 명 되고 법인 숫자는 한 500만 개 법인 된다 이렇게 아마 민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500명 개 되는 법인 중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200만 명 되는 자연이 다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연인 5,200만 명 중에서도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자연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사업 신고한 자. 뭐 인터넷 사업 신고한 사람이 해봤자 우리나라에 불과 한 3, 40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이 한 500만 개 법인체가 되는데 500만 개 법인 중에서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나눠볼 수 있잖아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나누는데 근데 여기서 법인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상관하지 않는데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인 중에서도 등기까지,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한 법인 있죠? 법인 중에서 참고적으로 법인 중에서 500만 개 법인 중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한 법인이 있어요. 이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개공이잖아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니까 개공이잖아요. 등록까지 한 개공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등록까지 한 법인을 법인인 개업공인회사.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법인에는 해당하지만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중개 외에 6가지 업종만 겸업할 수 있죠. 6가지 업종은 이 부가통신사업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우리가 딱 일주일 전에 했잖아요. 중개업 외에 관리대행, 상담, 경영기법 제공, 분양대행, 이사업체 소개, 경공매 업무 대행 이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통신사업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개인이건 법인이건 지정 요건을 갖춰야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해주는 지정권자가 누구다?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반가로 1번 지정신청자 한번 읽어볼까요?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자 가려고 법인 및 개인만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인 개공은 이법 14조에 규정된 7가지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가 누구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 정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을 할지를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를 밑줄 주세요. 개공 상호간에지 의뢰인 상호간 해도 틀렸고 개공과 의뢰인 상호간 해도 틀려요. 왜냐면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도 개공이요. 검색할 수 있는 사람도 개공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공 상호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도록 하는 거니까 개공 상호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유통 촉진하기 위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정 절차에서 오른쪽 165페이지 지정 요건 구비부터 나와요. 그러면 지정 요건은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요 사람이 추가로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아직 정보망이 설치되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이 정보망이 설치 운영된다면 이 정보망을 개공들이 이용하겠다라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미리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돼요. 아직 정보망이 설치되지도 않았는데 이 A라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정보망을 운영을 시작한다면 우리 개공 등이 당신이 설치한 정보망을 이용하겠다라고 미리 500명 이상의 개공이 이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가 설치하는 정보망에 가입해서 이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500명 이상의 개공이 미리 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미리 해야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쉽지 않을 거겠지만 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카드 누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도 주저주저 카드 안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지도 않은 이 지정 신청하려는 사람이 개공등의 사무소에 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제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제가 설치한 정보망을 한 달에 돈 10만 원 내고서 이용하겠다라고 미리 이용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거의 개공은 가입 이용 신청을 안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가입 이용 신청을 미리 받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지정 신청하려면 이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중개업소 돌아다니면서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미리 이용 신청을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00명 이상의 개공이 만일 서울에 있는 개공들만 이용 신청했다면 나중에 정보망에는 서울 매물 정보만 띄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전국적인 전국에 있는 매물 정보, 임대 정보 등이 공개가 돼야 되기 위해서 500명 안에 두 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공이 골고루 가입 이용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자는 이 사람은 미리 직원을 뽑아내야 돼요. 나중에 정보망이 설치돼서 운영을 시작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원을 두 종류의 직원을 뽑아내야 돼요. 첫 번째는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사도 뽑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명을 공인중개사 자격 보고 있는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한 명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직원을 미리 한 명씩 각각 한 명씩 미리 확보해놔야 되죠. 직원을 미리 뽑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돼요. 컴퓨터. 이제 컴퓨터는 500명 이상의 개공이 일시에 서버에 접속하더라도 그 서버가 다운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용량과 성능을 가진 컴퓨터 설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부가통신 사업 신고 한자가 미리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이게 시험엔 매년 나오는데, 그렇지만 지금 외울 수는 없으니까 1, 2월달 기출 과정에는 큰 틀만 잡으시고 외우는 건 시험장에 갈 때까지 외우시면 돼요. 이런 요건을 갖췄으면 그때서야 지정해달라고 지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정 신청. 지정 신청하는 방법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로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지정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지정 신청서에는 요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를 다 첨부해야 돼요. 그대로 첨부해야죠. 첨부하는 서니까 외울 필요 없이 그대로 지정 요건만 알면 돼요. 일단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세무서에 하죠. 사업신고는 세무서에 하잖아요. 그럼 세무서에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걸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터넷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미리 A가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500명 이상의 개공이 이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한 가입 이용 신청서 뿐만 아니라 500명의 직업은 전부 다 개공이잖아요. 개공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해서 요 하나의 요건만 갖추는 서류를 첨부한다 하더라도 서류장으로 종이장 수는 1000장 이상이 되는 거죠. 왜? 500명 이상이 개공이 이 지정 신청하는 부가통신사업 신고 환자에게 가입 이용 신청을 했죠. 그것만 해도 500장.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의 개공의 등록증 복사본 합치기가 1000장이 되는 거예요. 또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도 사본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사본 하나, 컴퓨터 설비를 확보했다라는 증명서류 첨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게 바로 거래정보사업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서야 지정 부가통신사업 신고자이면서 동시에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 신청할 때는 단순히 부가통신사업 신고자에 불과하지만 지정까지 되면 부가통신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래정보사업자가 됐지만 지정 받고 나서 세 달 이내에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 등이 정보망을 이용하려면 가입비 얼마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규정한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운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이 숫자가 30일 3월 1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67페이지 보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절차가 나와요. 요거는 운영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제 설치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다 할까요? 옆에다 할게요. 네. 이게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도 개공이고 그럼 이 매물정보가 공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개되어 있는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람도 오로지 개공만 검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겠다라고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개공 가백에 와서 매도 중개를 의뢰했어요. 이래서 5억 정도 선에서 팔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뢰했네요. 그런데 개공 갑은 이런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아파트 매도 의뢰로도 물건에 대한 접수를 받았는데 이런 아파트를 사겠다는 메신이 없으니까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받은 개공이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이때 공개하는 것은 계략적으로만 공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파트라 해서 이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소재지를 계략적으로만 공개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슨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50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약 45평형이고요. 25층짜리 아파트인데 그중에서 2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5억 정도 선에서 팔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갑이라는 개공이 갖고 있으니 이 갑개공 전화번호가 이러니까 이런 물건을 사겠다는 의뢰를 받은 다른 개공은 이런 물건을 갑개공 제가 갖고 있으니 저와 같이 공동중개합시다라고 광고하는 게 바로 공개라는 거예요. 이때 공개할 때 아파트의 몇 동 몇 호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아파트의 명칭과 몇 동이고요 몇 호입니다 이것까지 공개해버리면은 정보를 본 다른 개공이 정보를 공개한 개공을 배제시키고 직접 매수인 데리고 이 물건을 직접 가서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다른 개공이 혼자 단독으로 다 거래 성사시킬 수 있으니까 이때 동호수는 공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라고만 공개하는 거죠. 어느 날 B라고 하는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을이라고 하는 개공에게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겠다는 매수 중개를 했어요. 한 5억 정도 선에서 한 45평짜리. 근데 생각해보세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5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을까요? 45평짜리는 전세만 해도 10억 넘을 거예요. 하다못해 요 옆에 동작구 옆에 뭐 여기 뭐 서초구만 가도 24평짜리 아파트가 17억이고 15억이고 전세만 9억인데 그러니까 사실 5억짜리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고 5억짜리 아파트 팔겠다는 사람도 이상한 거야. 근데 단지 여기 보면은 이런 거겠지. 이 물건에 5억짜리 5억에 팔겠다는데 여기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거지. 지가 사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씨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의 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이고 월세가 뭐 200만 원이다. 은행에 융자도 한 3억 끼어 있다. 뭐 이런 아파트겠지. 그렇겠죠? 그러면 이 매수인은 5억짜리 물건이 매물이 나왔대. 나왔더니 이거 사달라고 그래. 개공을에게. 그럼 개공을은 5억짜리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는데 5억짜리 아파트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들어가 봤어요. 검색해봤더니 있어요. 검색해봤더니 5억에 팔겠다는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야 동작구 노량진동에 5억에 팔겠다는 물건이 있다는데요 라고 했더니 검색 결과를 딱 알려줬더니 매수인이 그래요 물건 보고 싶은데요. 근데 물건을 보려면은 이 물건을 가야 되는데 이 정보망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아파트다라고만 돼 있지 몇 동 몇 동인지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물건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공개한 다른 개공이 함께 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검색한 밑에 있는 매수 의뢰받은 개공을이 정보를 공개한 개공 갑에게 내가 매수인이 있다. 당신이 광고한 물건 사겠다는 매수인이 있는데 우리 같이 공동중개하자 라고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을 받은 정보를 공개한 개공 갑이 매도인에게 야 네가 전번에 팔아달라고 한 물건 매수인이 물건 보러 온다는데 언제 보러 가면 되겠냐 이렇게 매수인이 있음을 연락하는 거예요. 이같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매물 정보를 공개한 개공과 매물 정보를 검색한 개공이 같이 서로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하도록 성사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 대신 이제 이 실제 금액은 5억에 뭐 거래한다 하더라도 여기 세입자의 보증금 4억 5천만 원 떠안고 은행의 저당권자의 빚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이거를 계약을 하겠죠. 이를 우리는 민법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관계라고 민법에서 이렇게 배우죠. 예. 자, 그럼 거래가 성사됐어요. 매매계약 체결됐고 잔금 주고 거래가 완성이 됐어요. 거래가 완성됐으면 이 매물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한 개공은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 전번에 광고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팔렸습니다. 이거 삭제시키세요 라고 하면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가 이 매물을 삭제하는 거죠. 물론 이제 공동중개했으니까 보수는 개공갑은 매도인에게만 받고 개공을은 매수인 B에게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책임은 문제가 발생하고 같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공 상호 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공동중개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컴퓨터망을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개념이에요.
참고적으로 거래 완성과 중개 완성은 달라요. 중개 행위라는 것은 의뢰인에게 개공이 흥정 활동하는 것을 중개행위라고 하죠. 중개행위 했더니 중개가 완성됐어요. 중개가 완성됐다는 것은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거래 계약이 체결. 거래가 매매면은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을 우리는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중개 완성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럼 중개 완성하면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만 있으면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것 중개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거래 당사자는 이행의 문제가 남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문제가 남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남아요. 이행의 업무가 남아요. 그럼 이행의 업무를 다 완결을 줬어요. 완결을 줬다는 것은 등기 서류까지 다 넘겨준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거래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완성이란 말과 중개 완성이란 말은 달라요. 중개 완성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된 거. 중개 완성은 거래 계약이 체결된 이후 중도금, 잔금 다 지급하고 등기까지 다 넘겨받은 거. 이를 거래 완성. 거래가 완성됐으면은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정보를 삭제하라 이렇게 통보하고 정보가 삭제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공부하셨습니다. 예, 예. 특히 167페이지 그 밑에 3. 거래정보망 운영 및 이용 관련 의무에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있고 한 장 넘어가면 개공의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중에서도 반가래위반 정보공개 관련 의무를 좀 보세요. 167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올리는 것은 이 개공이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렇게 매물정보를 올려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승인하에 정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개업공인사가 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바로 개업공인사가 정보망에 정보를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어디 소재한 몇 평짜리 부동산 이거를 좀 공개 좀 해주세요라고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요청을 하면 거래정보사업자 승인하에 정보가 공개되는 건데 이때 공개할 때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이 공개해달라고 한 것만 공개해야지 생활정보지에 있는 거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보를 공개하는 개공은 그 정보망의 이용료를 낸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광고비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활정보지에 있는 교차로 벼룩시장까지도 거래정보사업자가 다 광고를 해버리면 돈 내고서 정보망에 광고한 이 물건에 연락 올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공개시키는 것은 오로지 개공이 공개해달라고 부탁한 것만 공개해야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았다든가 또는 생활정보지에 있는 것들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의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네요. 한 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재 168페이지 양거래위반 개공의 의무인데요. 정보망을 이용한 데서 모든 개공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는 개공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부탁할 때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완성됐으면 즉 등기까지 넘겨줬으면 거래가 완성됐다라고 정보를 공개한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요. 그러지만 정보가 삭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 밑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라는 말이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해준 것을 지정처분이라고 하고 지정을 뺏는 것을 지정취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지정을 해준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지정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이라는 것은 변명 들어보고 진짜 법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청문이라고 하죠. 다만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법인이 해산이 되어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지정 취소 처분할 수 있죠. 사망했으니 또는 법인이 없어졌으니까 변명 들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1, 2, 3, 4, 5번 있는데 지금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구나. 예를 들면 1번. 지정을 받긴 받았는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운영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 말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면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지정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지 않고 운영을 했다든가 또는 운영 규정을 변경했으면 변경하기 전에 또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즉, 정보망을 이용하는 가입 이용료를 인상하는 게 바로 운영 규정을 변경한다는 건데, 이 이용료 인상하고자 할 때도 미리 사전에 장관으로부터 얼마를 더 인상해야 되겠는데요라고 승인받고서 인상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인상했다든가 했을 때도 또는 사업자 지정을 받았으면 이거 운영 규정대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뭐 10만 원 받기로 가입비 10만 원 받기로 해놓고선 무단으로 더 올렸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그다음에 3번 정보공개 관련 위반 사항을 위반했다. 즉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야 되는데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다든가 또는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인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이 되어 계속적인 정보망 운영이 어렵게 돼서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지정을 취소하시죠. 지정 취소는 전부 다할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잘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됐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할수 있다를 박스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이다는 것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이제 오른쪽에 쭉 있으니까 서식은 눈으로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정보망에 대한 내용이고, 한 2년에 한 번꼴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복습할 때이 순차적 큰 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복습해볼까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란 개공 상호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망이에요. 근데 이런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아야 돼요. 지정을 받아야지만 거래정보사업자를 인정하고 이 거래정보사업자만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서 돈벌수 있어요. 지금 현재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은 협회가 있어요. 그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그 절차가 있는데 일단 지정 신청하는 사람이 지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지정 신청하는 사람이 지정 요건을 갖추는데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자만 가능해요. 부가통신사업을 한 자라면 개인이건 법인이건 지정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 요건 네 가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가입 이용 신청을 받을 것. 그리고 직원을 두 가지 직원을 뽑을 것. 정보처리기사 한명 이상, 공인중개사 한명 이상. 또한 컴퓨터도 미리 확보할 것. 이건 요건을 갖췄으면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거죠. 장관은 지정을 받았으면 지정 요건 갖췄는지 심사 확인하여 30일 이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해주면 그게 바로 지정 처분. 그럼 그때부터 거래정보사업자가 된 거다. 그렇지만 바로 정보망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3월 이내 약관을 만들어서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들은 가입비 얼마 내야 됩니다. 이런 약관을 정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지정받고 1년 이내는 정보망을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된다. 정보망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는 개공과 검색하는 개공이 같이 공동 중개하도록 이렇게 이용케 하는 건데, 개공이 직접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공개하는 내용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런 내용을 공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이런 매물, 어디 있는 물건인데, 이런 물건을 이 개공이 갖고 있다라고 좀 광고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승인하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승인. 그래라고 하면 그때서야 승인이 떨어지지만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요 매물 어디 있는 매물 얼마짜리 판다라고 광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공개하라고 하면 그때서야 승인 받아서 공개하는 거예요.
정보를 공개한 개공과 검색한 개공이 서로 연락하여 공동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거래가 완성이 되면 즉 등기까지 다 넘겨주면 정보를 공개한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정보 삭제하라고 통보하는 거 이런 거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페이지 챕터 4 개공의 의무와 책임인데요. 이 개공의 의무 책임에서는 보통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개공의 의무 기본적인 거 조금 설명하고 주제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1, 2월 달 과정은요. 그냥 큰 틀을 잡는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외우는 거는요. 지금 외워두면 좋지만 외워도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 과목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과목도 선생님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큰 틀을 잡고 여기 나오는 요것들만 알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혼자 읽었을 때도 이게 무슨 말인지 혼자 알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게 1월 달,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민법 책을 혼자 봤을 때 1, 2월 달 지나면 책이 소설책 보시듯이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초를 마련하는 게 1, 2월 달 과정이거든요.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공법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아마 선생님 그럴 거예요. 이 틀을 알고 계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다. 그럼 공부라는 것은 책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지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책을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건 헛거죠. 그래서 강의할 때는 딱 설명할 때는 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책을 보면 모르겠다. 그거는 10년 공부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는 것만 알아듣고 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거는 헛공부한 거죠. 왜냐하면 시험은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글로 문제가 나오는데 글로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하면 그건 허당이죠. 전이죠. 그래서 책을 혼자 보고도 그냥 소설책 보듯이 그냥 술술술 익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개공의 의무 책임 180페이지 봅니다. 네. 챕터 4, 즉 네 번째 장인데요. 개공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개공이 중개업무 하면서 의뢰인에 대해서 요런 거 요런 것은 해야 한다 이런 의무가 있고 반대로 요런 요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의무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금지행위라고 하죠. 그럼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지를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또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아서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여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를 개공은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란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할 책임인데 손해배상할 돈이 없을 것을 미리 보장하기 위해서 개공은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특히 법개공은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공개공과 부개공은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 보증 설정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서야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등록증을 개시하고 업무를 시작, 즉 개시하는데 업무하다가 의뢰인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아서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의무에서 보통 세 문제 정도, 책임에서 한 문제 정도에서 총 네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조문 다지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절 개공의 기본윤리에서 조문다지기 29조 개공 등의 기본윤리 1항 개공 및 소공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2항 개공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공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런 규정을 뒀죠. 자, 그러면 개공이 해야 될 의무 중에서, 해야 될 의무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기본 의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건 해야 된다. 이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조문에 이제 1, 2번 나왔어요. 그 29조에서
이랑에서 바로 개공은 어떤 의미가 있냐. 개공과 뿐만 아니라 소공. 개공과 소공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분들은 전문 직업인이다.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으로서 전문 직업인답게 품위를 유지해라. 품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언행 하나하나를 신뢰감 있게 하라 이거죠. 품위를 유지하고 또한 신의와 성실로서 즉 믿음을 갖고 성실하게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이라는 말은 뭐였어요? 중개 수행이라는 것은 중개 수행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키고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우리는 중개업무 수행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중개업무 수행할 때 공정하게 중개업무 수행하래요. 공정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그 말이에요. 개공과 소공이 매도인과 매수인 등 거래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는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편중하여 중개하지 말고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하라 그 말이죠. 공평하게 대우하여 중개업무 수행의 의무가 되게요. 그런데 요와 같은 의무는 개공과 소공에게만 이런 의무가 있는 것이지 중개보조원은 이런 의무가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수행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무 자체가 중개보조원은 없다 이거죠. 또한 법개공의 임원사원 중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원이나 또는 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니까 보조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원사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정하게 중개업무 수행 의무 자체가 없죠. 왜? 중개업무 수행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개공과 소공이니 개공과 소공만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드리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29조 2항을 뭐가 나오냐면 오른쪽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요. 비밀 준수 의무는 개공뿐만 아니라 등도 의무가 있어요. 개공등. 개공등이라는 것은 개공을 포함하여 소공, 보조원, 법개공의 임원, 사원,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개공등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누설하지 말라는 것은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의뢰인도 이 의뢰인들은 이 개공을 믿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걸 나발나발나발 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 업무를 떠난 후까지 준수하라. 업무를 떠난 후까지라는 것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준수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비밀을 준수하지 않고 누설을 만일 했다면 어떻게 되냐. 누설했다면 누설한 사람은 피해자가 처벌하달라는 고소를 하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을 해요. 다만 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죠. 이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공이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했다면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개공이 누설했건 소공이 누설했건 보조원이 누설했건 임원사원이 누설했건 이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벌한다. 단 피해자가 의뢰인이 비밀을 누설당한 이와 같은 사람을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의사가 있다면 이런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통틀어서 의뢰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안에서는 처벌을 못하는 반의사 불벌은 비밀을 누설한 경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별표 두 개 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3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법의 규정이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우리는 줄여서는 민법에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 말은 그 직업이나 연령,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통 주의를 기울이는 그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하라 그 말이죠. 주의, 주의해라. 조심이라는 거죠. 조심. 주의라는 것은 조심해라 그 말이죠. 근데 어떻게 조심하냐? 개공이라면 보통 개공이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만큼 주의를 기울여서 물건 조사하라 이거죠. 요 개공이 있다면 이 개공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을 하려면은 일단 개공은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해야 되겠죠.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라면 B라는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물건을 설명하려면은 일단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해야 되겠죠. 개공은 지 물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물건을 구입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하려면 먼저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물건을 조사할 때 개공은 보통 개공 등이 물건 조사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그 정도만큼은 조심조심스럽게 물건을 조사하라 이거죠. 그게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입니다. 이거는 이런 의무가 있다는데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 개공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할 때는 보통 다른 개공이 주의를 기울이는 보통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서 물건 조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특징 중에 지일처럼 해야 될 의무를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는데 개공이 내가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면 내가 매도인의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조사하는 정도만큼 주의를 기울여서 물건을 조사하듯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건을 조사할 때도 내가 부동산 구입할 때 조사하는 정도만큼의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조심 물건을 조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은 이제 기본 의무를 공부했습니다. 해야 될 의무 중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 의무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교재 182페이지 제2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인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182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